히브리 민족의 독특한 신관 중 네 번째, 단일 신도 아니고 다신도 아닌 복합적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고대 설화는 모두가 다신론입니다. 신들이 급이 다르지만 여러 신들이 있고 신들의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 역사가 바뀌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민족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하나도 아니고 다수도 아니고 복합적 하나입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삼위일체를 고백한 창세설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는 우리의 머리로 지각되거나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 나라의 존재 양식입니다. 개미의 존재 양식이 다르고 새의 존재 양식이 다른 것처럼 인간의 존재 양식도 다릅니다. 우리가 개미와 새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개미와 새가 인간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알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존재를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차원이 다른 세계입니다. 하나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가 셋으로 나누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셋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삼신할머니가 있지만 그 삼신이 복합적 한 분인 삼위일체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마치 포도가 하나하나 모여있지만 그것을 포도 하나, 두 알 이렇게 세지 않고 포도송이라고 복합적 하나로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포도 하나를 사러 시장에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포도송이 하나를 사러 시장에 갈 것입니다. 그런 송이의 개념이 복합적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합적 하나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N차원, N차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4차원의 세계 이렇게 익숙해져 있지만 4차원이라는 세계는 없습니다. N차원의 세계가 있을 뿐인데 이 세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단지 N차원에 계신 주님이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길뿐이 없습니다. 성경이 단순히 사람들에 의하여 조작되고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면 삼위일체를 발명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일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주님이 열어주시는 계시로 아멘으로 응답할 뿐입니다. 한 분이면서 세 분이고 세 분이면서 한 분인 분. 그러나 몸이 셋이 아니고 머리가 셋이 아니고 위가 셋인 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독특하고 창조적인 개념이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이해되어지지 않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삼위일체를 이해하게 되셨는가요? 삼위일체가 믿어지셨는가요?